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되어진 공동택, 단독택, 또 조성된 대지. 생활 때는 그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생활 수 있고요. 일정 부분 완성된 것은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생활 수 있는데, 여기서 알아둘 거, 사용검사는 누가 신청하느냐? 1. 사업주체. 그 다음에 박스 밑으로 들어가서, 박스 속에 사업주가 파산 나면은 시공을 보조한 자, 입주 예정자, 박스 속에 또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사 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조한 자, 공사했던 시공자, 입주 예정자. 얘네들이 바로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자격자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로 1번. 그러면 누구한테 그 사용 검사를 시하냐? 검사를 신청하는 시점은 완료되어야 돼. 완료했다 체크.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 검사는 시장 구청에 가서 받는다. 다만 꾹꾹이 국가할 때 국, 한국 통역할 때 꾹꾹이는 국장한테 가서 받는다. 이걸 꼭 알면 돼요. 나머지 통과하고 마지막에 두째 줄 봐요. 사용 검사는 신청부터 며칠 내에 이루어지는가? 밑에서 두째 줄. 15일. 이 수치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중요표. 넘어가서 보면은 1번. 이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을 알려줘서 바로 동그라미 2번 중에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이다 그러면 뭔별로 끝나면 사용검사 임시 사용 받을 수 있냐? 세대별로. 이거 중요하니까 받으세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수 있다. 이 정도가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165페이지 보면은 수용이 나오죠. 이 수용은 주택법입니다. 지금 주택법에서는 4명에게만 수용권 인정해요. 우리 민간에게는 안 돼. 그래서 국지공만 사업주로서 무슨 사업할 때 수용을 인정하냐? 국민주택건설과 국민택에 따로 붙여요. 그리고 국민택을 건설하기엔 대정사업할 때만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이 국지공이 국민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한다? 그까지 줄거 봐요. 국자부터 밑에 대정사업까지 줄거 봐요. 대지를 조성하는 여기까지 줄 것이고 밑에 따서 공익사업임 그렇게 써놔. 공익사업이다. 그래 이 국지공이 4명이 국민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리 조성사업하면 이 자체가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기 위한 수용요건으로서 1번 공치법을 갖다 준용해서 공치법에 의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치법 제4조인 공익사업 맞죠라고 사업인정을 신청해서 사업인정을 받아야 수용권과 사업 착수가 발동돼. 그래서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간주예요. 사업계획서를 본다 할때 사자 앞에다 써봐. 주택법상 이렇게 쓰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할때 사자 앞에다가 주택법상. 그래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공치법상 사업인정으로 간주한 게 아니라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받아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관제하니까 별도로 사업계획서 받을 필요 없이 사업에 들어가고 수용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로 2번. 이 국가 땅, 지자체 땅, 국공이라죠. 이 국공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매수를 임차를 원하면 그네들한테 우선 매각 임대가 가능하냐? 박스가 중요해. 바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 그것도 포인트 잡고 조합주택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 가능하다. 이네들 마지막에서 두째 줄, 셋째 줄몇 년에 그 목적 사업에 들어가자면 뺏기느냐? 2년. 그래 사가왔던 것은 다시 뺏어간다 환매 변동성 임대가 취소할 수 있다. 2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바로 채비가 나와있죠. 이 채비는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했던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 채비를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친구가 나타나면 우선 매각을 가능하고 가격 얼마로 팠냐? 바로 국민주택 용지에다 체크. 국민주택 용도로 쓰겠다는 사업체가 나타나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 가능한데 키포인트 가로 2번 중에요. 이 채비 양도 가격은 원칙은 바로 감정가격을 기준한다. 이게죠. 감정가격이다. 다만 가로 2번 보고 있죠. 감정가격을 기준하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한 등
그럴 때는 싸게 팔아도 돼. 조성원가를 기준할 수 있다 이거. 원칙은 감정가격, 외형은 조성원가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자금으로서 주택상환 사채 나오죠. 이 주택상환 사채는 꼭 함께 나오니까 거기 발행부터 오른쪽 효력까지를 하나도 놓지 말고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카로 1번에 발행해서 동그란 1번 발행자는 두 명이다. 한국토종사 밑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둘. 얘네들만 발행할 수 있죠. 발행하는데요.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어떤 요건이야? 법인으로서 5억 원 자본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연평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지이 300호 이상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까지 받아야 돼. 박스에 뭐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보증. 이게 중요해.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보증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이 양자 모두 발행계획서 작성 승인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어느 쪽 넘어오셔서 발행방법도 중요해. 1번 기명축으로만 하지 무기명은 절대 안 된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 사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바로 원래 중대 양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가능해. 그때 그걸 넘겨받았던 자는 사채권자 명의명을 확실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채권자 명의명은 취득자 생명과 주소를 사채권부에 기록해달라고 기록하고 취득자 생명을 채권에 기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액면가가 3억이 되면 3억 받고 팔아도 되고 좀 깎아서 팔아도 돼. 할인방법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특히 1번 중요하죠. 이 등록사업자가 이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팔아먹고 법을 위반해서 등록을 오늘 말소당했습니다. 그 말소효력은 이미 발했던 사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증 사채 발행 중을 적용한 순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우선 적용. 이 법이 주택법이거든요. 그거 봐두시고 입주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택과 민주택을 공급하여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을 말하는데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십시오. 넘어가시고 168페이지 보면은 마감 자재 목록표가 나옵니다. 마감 자재 목록표에서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2번을 보면 사업 주체가 마감 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그 다음 줄일 거예요. 중요한 마지막 줄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 마지막 줄 제일 밑에 줄 마지막 찾았나요? 그게 같은 질 이상 그것도 포인트죠. 같은 질 이상 같은 질 이상이라는 것은 질이 돋거나 같거나 더 좋은 거 써야 되죠. 반대말 이해하거든. 더 좋지 않는 거 써도 된다. 그럼 틀리겠어. 그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요. 2번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봐두세요. 도시형사태 아까 했고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3번 중에 관광특구에서 공급하는 공동택으로서 바로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은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관광특구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현재 높다. 그럴 때에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걸 가지고 시도사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서 보면 가로 3번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좀 봐두세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니은
시정에서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은 며칠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느냐? 20일 이 수치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172페이지 가로 4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낼 게 없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로 4번 사용검사 매도청구 나왔죠. 이건 통째로 가로 1번 2번 3번까지 묶어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이 사업체가 사용검사 받아가지고 입주자들 와서 살아라 라고 하고 나갔는데 바로 느닷없이 그 단지에 종전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소유권 넘겨준 적 없는데 넘어갔습니다 해서 소유권 이득계 말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해서 땅을 찾아갔네요. 그 자를 실소유랍니다. 실소유자를 그대로 그 나누면 그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주택수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그자가 해보겠던 토지 면적이 2번에 1번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밖에 안 되면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하도록 허용하느냐 100분의 5. 이 수치가 중요해요. 이런 의사표시를 하려면 동그라미 2번 그자가 소유권을 해보거나 앞서 몇 년에 그자에게 그런 의사표시가 송달도록 해야 되냐 2년. 이때 이제 그자를 내보내고자 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해서 팔고 나가라 할 때는 시가대로 팔고 나가도록 한다. 가로 1번의 끝털이 시가. 가로 1번의 끝털이 시가.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서 나왔어. 마지막 효과. 매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나왔다면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주택 소유자들은 그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전부를 사업 주측에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 이때 주택 소유자 1000명이라면 1000명이 다 소송에 휘말릴 필요 없죠. 대표자 뽑아서 보내면 됩니다. 대표는 얼마의 동서 첨부해서 내야 대표성을 인정하느냐? 4분의 3.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토지 주택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4분의 3.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바로 투기 과유주가 나와있죠. 이 투기 과유주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가. 뭐 하려고 정하느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정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요, 1번과 2번이 나왔는데 이게 두 번 나왔거든요. 오늘 지정한다 그러면 직전 2개월간 주택 청약 경률이 5대1을 초과,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그 다음에 밑에 주택의 분양객이 직전부터 30 이상 감소된 곳. 또 사업객 승인 건축가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극히 감소된 것에 따라 지정할 수 있구나.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장은 바로 1년마다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별 주택가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투기 과유주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몇 년마다 검토하는가? 1년마다. 이거 풀 것인가 그대로 나눌 것인가? 1년마다 검토합니다. 2번. 투기 과유로서 건설 검토는 주택의 입주권, 입주권을 전매제한 기간이 가해지는데 그 입주로 선정부터 소유권 2등급까지는 입주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합니다만은 이 소유권 이득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삽시다. 그러면 5년 초과하면 전매가 풀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조정 대상이 나올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찾았나요?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출자가 유료시 되니까 좀 간식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이것도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 유출되고 있다. 그때게 바로 이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조정 대상을 지정할 수 있고 유축 지역으로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정할 때게 과열 지역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받으세요. 직전부터 서구에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밑에 가범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층이 모두 5대 초과, 군택규모 주택은 10대 초과, 직전부터 소급에서 3개월 분양권 가로건대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시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 이 정도는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통과하고, 이런 거 나올 가능성 없고,
넘어가셔서 176페이지. 176페이지 보면 전매 제한의 의회가 나옵니다. 3번. 찾았나요? 자, 그거 이해해 두셔야 돼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어도 7가지 사유 있으면 사업주주한테 동의받고 팔고 나가도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한국 토지동산한테 동의받고 팔고 나가도 돼요. 그때 전매 제한을 제한받지 않는 경우인데요. 세대원 전원이 바로 수도권 안쪽으로 이사간다. 그때 1번 근무상 생업사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바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사간다. 어디 갈 때는 안 되냐? 수도권 안 되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갈 때도 되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갈 때도 되고 해외에 2년 이상 가서 세대원 전원이 체류할 때도 되고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넘겨줄 때도 되고 그 다음 7번 입주로 선된 지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도 된다. 그리고 6번 분양가 상한주택 그리고 주택공영개발지구 그걸 지워버렸어요. 그래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워버리고 분양가 상한제 정택의 건은 그걸 지금 전매 제한받고 있는데 그 전매 제한받고 있는 자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채권 변질, 채무 변질 보도 있어요. 공매 넘어갔다 그러면 경매, 공매 참가했던 자가 낙찰받아서 받아서 허용합니다. 177페이지 리모델링 허가. 이 리모델링은 바로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때 가로 3번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가로 3번. 리모델링 허가를 받게 되는 비율입니다. 동의비율. 2번 꼭 알아주셔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자비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자 동의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건물사업의 의결권을 각 75% 동의와 각 동의 각 50%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건물사업 및 의결권 각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번 입주자 사용자 가입자가 리모델링 전체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요. 입주자 대표의 측에서 추천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동의별의 시험이 나오니까 좀 봐주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나머지는 별 것 별로 없고 넘어갑니다. 넘어서 가보면 179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기 나올 거예요. 리모델링 기본기 나오는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리모델링 기본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냐? 10년. 몇 년마다 타산 검사가 5년.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마지막 5번 나와 있죠. 5년마다 타당 검토한다. 그리고 첫째 줄에는 10년 단위로 쓰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봐주시고 참고 말씀드리면 가로 2번에 1번을 가지고 한번 출제해서 그대로 그냥 오래 붙여가지고 냈어요. 가로 2번 1번 이 특광 대도시학교에서 리모델링 기본기 수업하고 비행할 때 며칠 이상 주민한테 공람시킨가? 14일. 이 14일을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견 드려야 되죠. 지방 의회에 따라 줄 것이고 이내 며칠 의견 시냐 30일 그냥 쓰나요. 그래 30일하고 14일을 가르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지 옳은 거 찾아 이렇게 한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눈으로 받으십시오.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자, 농지법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지법은 다음 주에 문제 풀이할 때에 1시간 정도 하고 문제에 가지 캡들을 풀도록 하죠.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